자, 도입 부분에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이 objective point of view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영어에서. 지금 이 글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단어예요. 이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이것은 illustrate 되어진다. 설명되어진다라고 뜻입니다. John Ford라는 사람의 philosophy of camera, 카메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하여 설명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이 객관적인 시점이나 관점과 이 필라소피의 카메라나 어떤 형태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상.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곳에 나중에 혹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그 카메라의 철학이라는 게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뒤쪽에서 한번 좀 봅시다, 자세하게. 일단 뭔가 그 바라보는 시점이 객관적이다라는 뭐 이런 부분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는데. 자, 계속 가겠습니다. 포드라는 이 사람은, 이존 포드라는 사람은 카메라를 consider a to be 뭐뭐라고 여겼답니다. To be a window, 창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 그 뒤에 audience라는 게 지금 나왔고 동사가 아니죠? 그럼 이것도 지금 뭔가 앞에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포드 consider까지가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게 목적어 1, and 뒤에 audience가 목적어 2. 이게 일종의 병렬입니다, 이것도. 또한 포드는 관객들을 창문 밖에 있는 것으로서 생각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view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iew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다라는 c하고 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ing 나왔으니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그다음 이벤트들, 그 일어난 일들을, 근데 여기 쓰이는 within은 조금 특이한 게 within이 우리가 전치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전치사라면 뒤에가 지금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within이 전치사로도 뭐뭐 안에라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상관이 없어요. 뒤에 뭐뭐 안에, 그 안에라는 뜻으로. 불완전한 문장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문법에 해당되는 viewing이 뭐냐? 우리가 ing는 동명사 아니면 분사잖아요? 내용상 이 viewing은 이 audience를 수식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문 밖에 있는 그 관객들로 우리가 그 포드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 관객들은 뭐 하고 있는 관객들입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뭔가 보고 있는 그러한 관객들, 그 관객들을 창문으로 그렇게 봤다. 생각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we are asked니까 우리는 부탁을 받는 겁니다. 뭐 하도록? 행동들을 watch, 보도록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하나 물어볼게. 이 문장의 동사 시제가 뭡니까? 보다시피. 현재죠. 그러죠? 여기는 지금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지금 요청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s if 뒤에는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법을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as if나 또는 이 자리에 뭐 if나 이런 게 들어간 뒤에 동사는 절대 현재형이란 것은 가정법에는 없습니다. 가정이란 건 사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에 뭔가 요청을 받고 있고, 현재 어떤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는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먼 거리에서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먼 거리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 행동들을 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정법 뒤에 과거 시제를 쓰는 건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에 반대되는 사실을 쓸때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건.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는 또 부탁을 이번에는 are not asked 부탁을 받지 않았다. 그것에 참여는 하지 말아달라고. 참여하는 것을 부탁받지 않았다니까 그거 그냥 지켜만 보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지금 갑자기 왜 나왔느냐? 이게 왜 나왔느냐?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 그리고 그것의 다른 의미로 철학의 그 카메라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은 그 일어나는 일그 어떤 장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 일들을 그냥 지켜만 봐달라는 거죠. 마치 진짜 멀리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객관적인 point of view 또한 나왔네요. 객관적인 관점은 employ란 단어는 우리가 보통 고용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고용. 고용. 그래서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은 employer, 이 e, e는 고용되는 직원을 말할 때 써요. er은
갑. 이 이는 을을 유행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너, 트레인을 시키는 사람. 트레이니, 트레인을 받는 사람. 갑으로 하니까 좀 기분이 찝찝하네. 아무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 주는 employer. 그 때문에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 employee라고 씁니다. 보통. 여기는 물론 동사로 쓰이는 건데, 근데 여기는 이 객관적인 관점이 뭔가를 고용하단 말 웃기죠. 사람은 고용하다고 쓰지만 어떠한 무엇인가 사물인 경우는 이거를 이용하다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관점은요, 자, 우리 이 스태틱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고정적, 움직이지 않는 고정적인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무엇으로써?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많이 이용합니다. 뭐뭐로써? 아니네요. SS. 그런데 가능한 많이 이 고정되어져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하는데, in order to는 뭐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를? 이러한 윈도우 이펙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와,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아까 philosophy of camera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또 중간에 이 윈도우 이펙트가 뭐냐라는 것도 우리 한번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겠죠? 계속 지금 선생님이 답은 안 가르쳐주고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은 concentrate on. concentrate on은 무엇에 집중하다. 그 액터와 일어나는 행동 같은 것만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without, 뭐뭐 없이란 얘가 전치사죠. 전치사기 보다시피 동명사. 관심을요, 어디에다 끄는 거? 그 카메라라는 그 자체에다 끄는 거 없이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나 또는 그걸 행동하는 그 배우에만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왔죠? 다른 데 셋이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다음 갑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카메라, 어? 객관적인 카메라? 갑자기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카메라 바뀌었어요. 사실 두 가지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객관적인 카메라, 객관적인 관점. 자, 이 객관적인 관점이나 카메라는 일단 하나는 확실하죠.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죠? 얘네는 무엇을 암시하느냐? 감정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영어에서 show나 그 suggest라는 단어가 뭔가를 제안하다는 뜻이 있죠. 일단 제안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뭔가를 암시 또는 뭔가를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주로 이제 좀 너무 복잡하니까 show라는 단어와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편합니다. 암시란 말은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로는 좀 설명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객관적인 카메라는 뭐를 보여주느냐? 감정적인 거리. 뭐 사이에? 카메라와 subject 사이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뒤에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객관적인 카메라, 다른 말로 앞에 나왔던 객관적인 관점. 이 카메라는 뭐인 것처럼 보이냐? simply, 단순히. sim이란 단어 뒤에 to 부정 쓴거 아시죠?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be recording. 기록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중간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S부터 S까지 나왔죠. 이거는 문장의 구조상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가능한 straightforwardly,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중요한 단어겠죠. 객관적과 있는 그대로 꾸미거나 뭐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최대한 그냥 기록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뭘 기록합니까? 뒤에가 나와 있어요. 목적어가. 중간에 집어넣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헷갈리니까 그러지. 그 인물들과 characters, 그 다음 그 행동들, 스토리 행동들을 그냥 단지 기록한다. 이게 여기 핵심이에요. 객관적인 관점, 또는 객관적인 카메라의 역할은 단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그걸 하고 있는 행동하는 그 액터를 단지 기록하는 역할이다. 최대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대부분의 그 어떤 그 부분에서 그 디렉터는요, 보통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유형의 카메라 포지셔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을 이용합니다. 그닥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살을 붙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objective 카메라는 does not comment. comment란 것은 무엇에 대해 주석을 달다, 설명을 달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not 썼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옆에 나와 있지만 not A, but B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근데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행위가 나왔죠?
커멘트 하는 거, 인터프리트 하는 거. 이거는 이 객관적인 카메라, 다시 말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야, 어떠한 것에 주석을 달거나 설명을 달거나 또는 그 행위들을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두뇌에 집어넣어서 주관적인 상태로 이것을 이해를 한다는 뜻이죠. 요런 것은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겠습니까? But 당연히 그냥 단지 records it, 그거를 기록만 한다. 여기에 빨간색이 되어 있는 이유는, 왜냐면 사실은 but이란 접수사 뒤에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그건 object camera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 명사니까 단수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렬이냐? 뭐 굳이 따지면 does not comment니까 여기는 3인 단수잖아요. 3인 단수였습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기록한다. 조금 전에 말했던 요 내용과 일치하죠. 자, 그럼과 동시에 letting이란 단어는 우리가 지금 완전한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뒤에 컴마 찍고 뒤에 나오는 건 거의 100% 분사 고민이죠. let는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안 만들어져요. 사역동사는 make, let have 있잖아요. 이 중에 수동태 만들어진 것은 make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수동태 못 만들어 원래. 그러면 일단 수동 형태, PP 형태, let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또 하나. 능동 형태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뒤에 it라고 하는 대명사지만 명사가 나왔잖아요. 이게 목적어야. 우리가 능동은 주어와 동, 아니, 동사어가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동반했을 때는 능동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말했죠. 분사 구문이 ing냐, pp냐를 내가 이 단어를 몰라. 그럼 그 뒤에 혹시 명사가 나오느냐, 없느냐로 구별하면 정확도는 80%다. 100%란 말은 못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unfold.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원형 나왔습니다. 원형 부정사. to 안 쓰고. 그것으로 하여금 전개가 되도록 놔둔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관적인 커멘트를 달거나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기록만 하면서 그 스토리를 아니면 그 행동을 단지 그냥 계속 전개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그 주제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자, 우리는 그 행동들을 from the viewpoint on impersonal observer. personal이란 건 개인적인이나 사적인이나 뜻이고, impersonal은 비인간적인 관찰자의 시점. 여기서 말한 비인간적인 관찰자는 뭡니까? 객관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객관적. 말 그대로 자기의 거기에 뭔가 주관적인 해석이나 인터프리트라는 거, 이걸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것은 움직인다. 역시, noticeably,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의미가 되겠고, 이것은요, 우리가 이 뒤에 little attention은, little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부정어입니다. 거의, 이때 약간의 관심이 아니고 거의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자체는 앞에 나와 있는 카메라라고 하죠. 카메라에는 거의 가능한 한뭘 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보내지 않으면서, 관심 갖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글에 조금 전에 말했던 Philosophy of Camera가 과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는 Window Effect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 두 가지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겠죠? 창문의 효과 또는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의 철학이란 건그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인 뭔가 내용 이런 것들을 담지 않는다. 또한 그냥 창문에서 우리가 쳐다보는 것처럼 카메라라는 게 그걸 보고 있는 우리 관객들에게 의식이 되지 않게 그냥 객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안에 일어나는 일만 보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카메라의 철학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또 나왔어요. 비슷한 게. 객관적인 카메라는 이모셔널 디스턴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인 거리라는 것은 거리를요, 감정적 거리를 멀리, 최대한 멀리 할수록 객관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정적이란 말은 자기의 개인적인 뭐가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관적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감정적인 거리를 멀리 하는 것들을 일종의 암시해준다. 말 그대로 카메라하고 서브젝트하고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객관적인 거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감정적 거리를 여기서는 사이에 거미 거리를 보여준다는 것은 거리를 둬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단지 그냥 기록만 하는 캐릭터나 행동들을 기록만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할수 있다. 결국 객관적인 관점은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문장이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